오우야. 겨우 지금도 내렸다잉. 그니까. 어, 시경씨. 왜 그래요? 사표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장님 따님과 사귄다는 말이 있는데 사표는 보복성 차원이란 말이 나올 게 뻔합니다. 뭐 어쨌든 김현태는 공채로 들어온 직원이니 자칫 노조에서 반발할 수도 있고요. 그 아니면 지방 발령이라든지 했어야 했는데. 김현태 인사 발령 때문에 왔으면 듣고 싶지 않다. 현태 씨 억울해요. 누군가 분명히 현태 씨 모함하려고. 모함? 그럼 직원들이 잘못하면 누군가 다 모함한다는 거냐? 김현태가 그래. 누가 저를 모함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에 손해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었어. 네 소문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 사표가 아니라 매장 발령이라고. 젠장. 박수경 씨 소문 때문에 김현태가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이었으면 해고 대상감이었을 겁니다. 황 사장한테 말해서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물량 풀라고 하세요. 예?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최저가로 내놓으라고 하라고요. 아니 저 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 잊지 말고. 예 그런 건 걱정 마십시오. 이번 TF팀에서 내놓은 아웃도어 재킷 반응이 좋아요. 인사이동 때 본부장으로 강우석 부장을 적극 추천할 겁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상무나 사장으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속상하죠? 아니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매장 근무는 너무했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부딪혀 볼 수 있잖아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못 보잖아요. 퇴근하고 보면 되죠. 내가 퇴근하고 매장으로 갈게요. 하루 종일 그리워하다가 만나면 더 반갑겠네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